스태퍼가 왔어요. 이렇게 되게 크게 발 크기를 대면 요 정도 엄청 크거든요. 여기 이렇게 발판 위에 올라가면은 이 LED 계기판이 자동으로 켜지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면 돼요.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려면 이걸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지금 1분 스텝이랑 전체 스텝 모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는 1분 스텝으로 나눠져 있고 쭉 누르면 이렇게 리셋이 돼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눌렀었을 때는 이렇게 리셋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스텝 모드는 1분 스텝당 이제 횟수 그리고 전체 스텝 모드는 모든 항복 슬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스텝 횟수에 따라서 약간 칼로리 소모량이 나온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최대치로 들어갈 수 있는 하중은 130kg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에어무브 스태퍼는 이게 장난감이 아니니까 좀 다른 사람도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줘야 된다고 해요. 운동할 때이 부분이 펌프거든요. 여기가 항상 팽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충분한 공기가 없으면은 이제 펌프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항상 여기에다가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공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 하나가 나왔어요. 짜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밴드를 좀 잠금 장치할 수 있는 볼이고 이게 튜닝 밴드라고 해요. 이 튜닝 밴드는 밴드에 홈에 고정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에어무브에 바닥이 들어 보이도록 올려준 뒤에 바로 요 부분에다가 끼워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요 부분에서 길이를 조금 짧게 하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길이를 이제 길게 하면은 운동 강도가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에서 좀 잠금장치 볼을 좀 잠금 구멍에서 이렇게 꺼낸 뒤에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듯이 사용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끈을 조정해 놓으면 얘네가 안 움직이죠. 얘를 이렇게 쉽게 빼면 얘는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튜브가 길수록 운동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준 뒤 얘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되게 쉽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강도 조절 버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1로 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강도, 그리고 뭐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이 강도 버튼을 1단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꾹꾹 누르면 펌프 팽창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판 높이를 펌프를 팽창을 시켜가지고 조절을 해준 뒤에 최대 20cm 정도. 그 뒤에 운동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스텝이 유산소를 하시면 된답니다.